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오랜만에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희 집에 중국 당면이 한 박스가 넘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자주 촬영을 할 줄 알고 왕창 사놨는데 막상 중국 당면이 많아지니까 잘 촬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중국 당면으로 파스타, 크림 로제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건데 당연히 자취 버전이고요. 원래는 투움바 파스타를 만들려고 했는데 새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치킨을 혼자서 또 두 마리 시켰거든요. 근데 한 마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한 마리 치킨을 다 넣어가지고 치킨과 그 매콤한 로제 파스타와의 그 조합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중국 당면 보통 한 8시간 전에 불리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당면은 찬물에 불려야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한번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찬물에다가 헹궈가지고 요리를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미리 불려놓는 거. 양송이는 뭐 사람마다 다 막 나 찜찜하면 밑둥 살짝 제거해도 되고요. 저는 제거 살짝 했습니다. 버섯은 물에 안 씻고 그냥 이 안쪽에서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껍질 한겹한겹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고 저는 그냥 물로 한번 씻었거든요. 그래서 슬라이스 할게요. 저 뭐 양파나 이런 거 오늘 안 넣을 거예요. 프라이팬에 식용유 한 큰술 정도? 딴 거 다 안 들어가고 딱 마늘. 마늘은 한 큰술에서 한 큰술 반 정도. 굴 진짜 약불이거든요. 약불에서 마늘이 타지 않게 충분히 마늘 향이 싹 나오게. 한 30초 정도 볶았으면 페페로치노 이거 부셔서. 자취생이 이런 게 어딨어 이러잖아요. 그럼 고춧가루 그냥 살짝 넣어주면 돼요. 오늘은 로제잖아요. 크림하고 토마토가 섞여야죠. 토마토 페이스트는 있을 리가 없고 케첩 1큰술 한 1분 정도를 약불에서 진짜 볶아줘야 돼요. 지금 수분이 다 날라갔죠, 케찹이. 요렇게 볶아주면은 신맛이 다 날라갑니다. 그 대신에 충분히 볶아줘야 신맛이 날라가요. 썰어놓은 버섯도 넣고 우유도 넣고 이제 불 좀 키워도 돼요, 우유 넣고.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했잖아요. 끓으면 이제 슬라이스 치즈. 원래 막 생크림으로 만들고 계란 노른자 들어가고 그냥 우유랑 치즈만 있어도 돼요. 진짜 정 없으면은 우유랑 밀가루, 버터만 있어도 돼요. 버터도 없으면 진짜 우유 밀가루만 있어도 돼요. 저는 오늘 꾸덕한 크림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중국 당면은 꾸덕한 게 어울리고 저는 크림 파스타는 꾸덕하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치즈를 좋아하니까 큰맘 먹고 파마산 치즈가루도 사왔습니다. 파마산 생략 하셔도 돼요. 제가 치즈를 좋아해서 사온 거고요. 파마산 너무 많이 넣으면은 소스가 너무 걸쭉해져요. 그러니까 그거 유의해가면서 넣으셔야 돼요. 소금 후추로 간을 합니다. 저는 후추 좋아하니까 후추 많이 넣을게요. 소금 간할 때 중요한 거 치즈하고 케첩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또 염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가서 맛 봐가면서 넣어야 됩니다. 스파게티 면으로 할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걸쭉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중국 당면이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전분 때문에 더 걸쭉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묽게 일부러 했습니다. 스파게티 면도 마찬가지로 면이 들어가면 살짝 더 걸쭉해지긴 하는데 중국 당면이 이게 심해요. 불린 중국 당면을 넣고 휘리릭. 불을 아까 너무 세게 해가지고 분리가 일어났어요.
약간 뭔가 안 섞인 느낌? 살짝? 이게 보통 집에 그 화력보다 조금 가스불이 화력이 좀 더 세거든요. 여러분들은 센 불에 하지 말고 중불부터 그냥 아예 하세요. 괜히 빨리 한다고 센 불에 했다가 저처럼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요. 맛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냥 보기에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불 꺼주고 간단하게 자취생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치킨을 넣었지만 치킨을 안 넣으면 베이컨 넣어도 되고요, 새우 넣어도 되고요, 점 없으면 햄을 넣어도 되고요. 먹방 영상을 리얼 사운드로 금요일날 올라가니까요, 여러분들 봐주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